한 번만 더. 안녕. 촬영하는 둘째 날입니다. 냠. 짜잔. 브이로그. 브이로그야. 열심히 찍지? 열심히 아,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이제 스위스 마을이라죠. 맞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제주도에 네. 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몰랐어. 맞아요. 나중에는 12명 다 같이 말 타고 감귤 체험하러 오자. 아, 재밌겠다. 우리끼리만 오자. 좋아, 저희끼리만 와요. 아, 그리고 여기가 특별한 게 아카시아 냄새 나요. 대박이죠. 아, 이게 아카시아 냄새야? 네.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아닌 거죠. 너무 예쁘죠? 정말 동화 마을 같아요. 동화 속 마을. 다음에는 꼭 12명 다 같이 재밌게 촬영하러, 아니 촬영이 아니라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삐. 짠. 네, 저기 선착순이래요. 결투 끝에 1등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I'm so sad. 아니 제가 브이로그 찍는다고 체리한테 같이 찍자고 가던 체리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1등으로 오는 사람 이래서 1등 이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아 이러면서 달린 거거든요. 착한 체리 언니를 위해 와줬는데. 리뷰는 끝났어요? 어, 끝났어. 다 갈아입고 이제 좀 있다가 또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현장은요 오드 아이서클이 앉아있는 곳인데요. 성공했다. 짜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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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니언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 왜 자꾸 이 바보 계속 너무 자꾸 끼잖아. 아니 왜 내가 방 아니 웃겨요.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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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파요. 너무해. 너무해. 알겠습니다. 와우, 진짜 밖에서 너무 찍고 싶었는데 지금 입이 얼었어요. 저기 우리의 오아서 막내 체리 씨가 열심히 하고 있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진 찍는데요. 아 그렇구나. 추워. 추워. 네, 다녀오겠습니다. 추 뭐해요? 저 앞머리를 사수하러 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웃겨. 저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단체 사진만을 냅두고 있습니다. 던지지 마봐 일단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뭐 먹으러 가죠? 흑돼지? 못 나가잖아! 아 짜증나. 다시 뭐 먹으러 가죠? 흑돼지 먹으러 갑니다. 좋아요. 일단 호텔로 가서 좀 씻고 그다음. 네, 김립 씨는 노메이크업으로 가겠다고 당당하게. 전 자신 있어요. 언 자신 없잖아요.
전 자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다음 브이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짜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하면 진솔 언니가 그렇게 말했던 흑돼지잖아요. 흑돼지를 먹으러 저희가 이제 씻으러 갑니다. 아니,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씻고 올게요. 안녕.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 앞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세수를 했어요. 10분쯤 뒤에 밥을 바로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쉬어야겠어. 오늘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고생했다, 정은아. 맛있는 흑돼지를 먹으러. 오, 여진이 맛있어? 아, 맛있어. 안 먹었잖아. 맛있다. 대표님이 구워주신 고기. 저희 대표님이 스윗하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하수영 씨, 맛있습니까?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나지만 무려 세 달이 지난 지금 생일 소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이달의 소녀가 완전체로 데뷔를 하고 맞는 생일은 너무 진짜 특별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항상 뜻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에서 저희가 화보집을 찍으면서 또 맞이한 생일은 굉장히 더 행복했어요. 왜냐면 오빛분들을 위한 촬영이기도 했고 모든 회사분들 축하를 받으니까 진짜 네.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서 그 화보집이 정말 사진으로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정말 저희의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고 맞아요. 정말 자세히 화보집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저희의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말도 안 돼. 저희의 사랑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약을 팔고 있죠. 많이 많이 네. 역시 다이어리를 쓰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다이어리를 쓰고 오늘도 열심히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벌써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촬영은 정말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저희의 첫 화보집이기도 하고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과연 화보집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제 브이로그는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안녕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만